고요한 산골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 오, 일찌감치 일어나셨네요 두 분. 자, 활기찬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자연이는 매일 아침 특전사 군복이 뿜어내는 기계를 더해서 체력과 근력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조카, 나는 네. 운동 끝나면 늘 아침에 먹는 게 있어. 아, 지금은 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이게 돌미나리. 늘 초록빛 싱그러움이 뚝뚝 떨어지는 자연인의 텃밭에서 오늘 만들 메뉴에 어울리는 재료를 하나하나 골라보는데요. 아, 이 부추야. 아, 이게 색깔로 말하면 피콕 그린. 피콕 그린이요? 약간 형광색에 가까운 그 녹색이 있거든. 아, 그런 색깔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어. 아, 이 향도 색깔에 아, 그렇지. 아, 진짜 우리 자연인 덕분에 매일 하나씩 새로운 걸 배워요. 예. 아, 여긴 또 뭐가 있나요? 아, 이게 이제 보리수. 아, 보리수? 이게 지금 조금 시기가 조금 지난 거야. 이게 완전히 오리지널 레드 빨간색이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그 블랙을 약간 가면 색이 고급스러운 색. 이번에 또 어떤 메뉴가 그의 식탁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궁금하네요. 아, 이 재료를 보니까 대충 감이 오긴 오네요. 이 싱싱한 채소 그리고 야채 샐러드. 오케이. 예. 상추를. 네. 이 샐러드는 굵으면 안 돼. 짧게 이쁘게. 아, 잠깐. 뭐 잊어먹은 게 있다. 왜요? 요대로 이렇게 이걸 다 재료를 썰어 놓으세요. 네. 내가 갔다 올 때가 있어. 아, 네. 아니 저기 이렇게나 재료가 다채로운데 또 뭐 준비하실 게 있는 거예요? 예. 라면이다. 어, 이거 라면이지. 아, 라면 끓여 드시게요? 어, 그럼. 수프를 뺀 라면. 아, 어제 말씀하셨던 아, 거? 바로 그. 오늘 오. 맛을 보여주세요. 안 끓인 라면을 그대로 넣어야 돼요. 그 아. 이유는 그러면 얘가 뿔질 안 해. 쫄깃쫄깃하고. 그렇지. 자, 얘는 넣어줘야 돼. 얘는 수프가 아니고 얘는 야채니까. 그대로 갖다가 이제 올려요. 자. 끓는 동안에 자 이제 샐러드를 만든다. 보리수. 보리수. 네. 아주 댕글댕글한 보리수를 즙을 내요. 아, 이거 같이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씨가 있으니까. 아, 즙을 내서 먹어. 그럼 씨만 빠지고. 아, 나오네요. 나오지? 네. 떨어지잖아. 아, 이거는 생강 식초. 또 새콤해야 되니까. 그렇지, 식초. 적당히 쉬어줘요, 이렇게. 호두. 아, 호두까지. 그렇지. 이걸 그냥 넣으면 굵으니까. 네. 으깨서. 어, 으깨서. 아. 이제 수프 없는 라면. 네. 자, 탱글탱글하잖아.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보고 본다네, 평가. 도달라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아, 근데 이대로 먹는 거예요? 아니지. 이제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신김치. 아, 신김치를 여기다 딱 얹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이게 진정한 김치라면인데요. 그렇지. 예, 라면을 워낙 좋아하셔서 이렇게 여러 번 만들어 먹었는데 라면 면발의 기름진 고소함과 신김치의 알싸함이 환상의 궁합이었다고 해요. 아, 과연 맛이 어떨지. 확실히 스프의 빈자리를 신김치가 채워주네요. 아주 가을 하늘에 흰 뭉게구름을 먹는 것 같지 않아? 아, 요 라면이요? 아. 솔직히 이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 써? 뭐, 아이 승희 씨 농담도 참. 아, 자, 또 하나 남았잖아요. 보리수를 그냥 먹으면 뭐 단맛도 있지만 살짝 떫은 맛도 있거든요, 뒷맛이. 근데 이렇게 으깨서 드레싱으로 만드니까 그냥 입안에 상큼함만 남네요. 기분까지 좋아지는 음식과 산이 주는 아늑함으로 마음까지 채우며 산골의 오늘은 평화로움으로 물들어갑니다. 오우! 와, 갑자기 비가 이렇게 내리네. 평화로웠던 산골의 오후. 아, 그런데 날씨가 변덕인데요? 와, 갑자기 비가 이렇게 내리네. 조카! 예!
오,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요. 자, 이거 저쪽 의자 있는데 좀 갖다 놔. 아, 네. 아, 그림 그리시게요? 아, 그래. 어, 이 비 오는 날. 아, 비 오는 날에 그림 그리는 게 좋지. 아, 그 왠지 운치가 있는데요? 아, 멋있다. 붓을 이렇게 들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네. 이 캔버스다고 이렇게 잘라봐봐, 이렇게. 이렇게 잘라보면 아, 요걸 집어넣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스케치로 합니다. 아, 오케이. 굳은 비도 낭만이 되어 내리는 시간. 빗줄기가 마치 음악처럼 손놀림의 경쾌함을 실어줍니다. 아, 그걸로 그리세요? 어, 나이프 터치라 그러지, 이런 거 가지고. 어, 붓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늘 가장 값진 색으로 찬란한 풍경을 선사하는 이곳에서 지난 5년간 그린 그림만 400여 점. 예전처럼 번듯한 갤러리도 또 높은 값을 매기는 관람객도 여긴 없지만 지금 그의 그림엔 처음 스케치북을 마주했던 11살 소년의 가슴 벅찬 기쁨이 물들어 있습니다. 아, 아들 미술 시켜야 되겠는데요. 이게 정서적으로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살인데? 6살이요. 아, 그러면 네. 미술을 가르치지 말고 많이 자연에서 뛰어놀게 해야 돼. 소나무를 보지 않는 아이한테 소나무를 아무리 가르친다고 색이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 다 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는데. 확실히 조카는 네. 산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네. 산의 느낌이 달라. 오. 부드라 그래. 이 수직 수평성 부드라도 그런 것도 막. 아, 그래도 이제 칭찬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면 삼촌 작품. 아, 야 역시 다른 해요. 물론 뭐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좀 거칠지. 아, 색감도 어쩜 이렇게 다양하고. 아, 이렇게 보니까 저 산이랑 연결이 돼 있네요. 어디 볼까요? 어, 진짜 이 숲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이에요.